분사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분사라는 건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나뉘는데요. 크게는 아, 형용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현재 분사는요. ing 씁니다. 동사에 ing 붙여서 형용사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드는 얘가 있죠. A crying baby. 우는 아기. 능동이죠? 그러면 과거 분사는 PP형입니다. 수동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A broken window. 깨진 창문. 창문은 사물이잖아. 하자. 수동이니까 뭐야? 사물 수식. 능동이니까 사람 수식. 일단 이게 분사라는 거예요. 아, 분사는 형용사인데 ing는 능동, 사람 꾸며주는구나. pp는 과거분사, 아, 수동, 사물 꾸며주는구나. 아, 그래서 아니 똑같은 역할 해요. 형용사잖아. 명사 수식하고요. 앞에서 꾸며주죠. 흥미로운 영화, 춤추는 소녀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요. 아, 근데 원래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줘야 되거든. 근데 두 단어 이상이 되면은 뒤로 보내요. 알겠죠? 이렇게 뒤로 가버립니다. A person인데 봐봐. Coming to the school. 학교에 오는 사람인데 길어져 버렸잖아. Coming만 있는 게 아니잖아. 길어지면 이렇게 뒤로 보냅니다.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보어 역할 하고요. 아, 진행형도 현재 분사입니다.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할 때 진행형도 현재 분사. 아, 진행형도 현재 분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좀 어려움. 왜냐면 반대라서. 일반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애는 ing가 능동이잖아, 그죠? 그런데 감정분사라는 게 있어요. 봐봐. surprise는 얘들아 뜻이 뭐게? surprise가? 놀라게 하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PP를 쓰셔야 되고요. 사물의 ING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사물이죠. 그래서 얘는 서프라이징 뉴스가 되는 거예요. 뜻이 놀라게 하는 거니까 사물이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고요. 사람은 놀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I was surprised. 사람 아니잖아. 그럼 다 사물이야. 나는 놀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수동태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은 반대다. 많아요. boring, 뭐 interesting, 뭐 amazing, 뭐 shocking. 얘네 다 ing 붙였죠? 얘네들이 다 사물 꾸며줌. 알겠죠? pp형으로 하면 어떻게? bored, interested, amazed, shocked. 얘네는 사람 꾸며줌. 반대인 거죠. 원래는 ing가 사람 꾸며줬잖아. 근데 감정분사는 반대예요. pp가 사람을 꾸며주는 겁니다. 왜 어렵죠? 자, 분사가 일단 감정분사인지 봐봐. 1번 감정 아니고, 스포일 망치다 감정 아니고, 3번은 감정분사네. 그러면 1번, 2번은 사람이니까 ing. 와, 2번은 조금 예외예요. I는 지가 망치는 거야. 망쳐지는 거야. 지는 거. 그래, spoiled. 이미 망가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요즘 TV에 금쪽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걔네들은 다들 안 맞고 커서 그런 게 아닌가. 맞고 커요? 우리 남쪽이 동쪽이. 우리 선생님 어릴 땐 다 맞고 컸죠. 사람이니까 PP.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을 외워놔. 사람의 ing, 사람의 pp인데 가끔 사람의 pp가 될 때도 있다. 일단 원칙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의 아빠는 만들어졌다일까, 만들고 있을까일까. 만드는 중이겠죠? 감정이네요. 사람이니까 나는 충격 받은 거죠. 고장 나는 차야, 고장 난 의자야. 고장 난이겠죠. 짓는 게야, 짖어, 지는 게야. 자, 예술 작품은 그리는 거야, 그려, 지는 거야.
그쵸, 예술가가 그리는 거죠. 예술 작품은 그려지는 겁니다. 문은 닫는 거야, 닫히는 거야? 닫히는 겁니다. 문 가만히 있으면 닫히지 않죠. 승빈 1번? 스탠딩. 그렇죠, 사람이잖아. 근데 서 있는 남자, 스탠딩. 2번 현진? 지나는 계획이 있다. 그럼 미래지, 미래. 오마이 씨. 미래가 없는데? 어, 케이스 바뀌었네. 어, 바꾼 좀 됐어. 얘 좀 달았어. 보라색 있었네. 맞아, 보라색 맞아. 이 땅굴 이렇게 동그라미. 맞아. 맞지, 맞지. 그 선생님 친구가 너무 없어 보인다 해서 바꿨어. 우리 승찬이가 날 도와줄 거야. 익사이팅이야. 들렸죠? ING나 PP로 바꿔야죠. 익사이팅이죠? ING 이유는 감정분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분사니까. 사물을 ING라니까. 반대라고. 감정인지 아닌지를 체크. 야, 제시. 아, 제발 제시. 와, 제발 제시. 갑자기 제발 제시야, 빼고. 제시, 제시, 어려워. 아, 어려워. 알긴 한데 발음이 literature. 범하다, 저지르다. 그동안. 릴리즈. 릴리즈. 고결한 숭고한 귀족을 아니 어디에? 나 아까 아니 5초 드릴게요. 5 4 3 2 어 맞아요. 사람이니까 감정이죠. PP 와야 합니다. 승찬이 4번. 어, 지어진 집인데 집은 얘들아 짓다는 감정분사 아니죠. PP. 동환이 5번. 메이드. 아, 시계는 만들어지는 거죠, 메이드. 그래서 제시할게요. 개꿀. 아, 그래도 누구나 빨리 갈. 안 돼. 메이드. 아, 고결한 이렇게 들어가. 아, 개 쉬운데. 한번 더 바꿔요. 아닌가? 맞을걸? 이거 한 번만 보고 네 것도 꺼낼까, 승훈아?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야, 뭔지 알지? 금지하다잖아요. 금하다. 금지하다, 금하다. 승훈아, 1번? 네, 롤 티어도 금하다. 나 2번이에요. 아, 너 2번. 아, 그렇죠. 이거 볼펜 안 지워졌어요.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불리는이죠. 토토라고 불리는. 좋습니다. 삼승빈, 사현진. 제발 또 블라인드 더 트리. 쌤 두 개가 나왔네. 어, 하나는 쟤야. 아니 이제 오르고 있는이잖아. 클라이밍. 아, 그럼 다음 장 풀게요. 예? 다음 올라지는 거 아니야? 다람쥐는 오르는 거잖아. 뭐만 하는 건지 해지는 건지 구분해. 하이든 메시지. 사람 아니면 아, 그냥 이거 불러. 크립. 크립. 아, 이건 나도 아는데. CREEP. 이거잖아, 이거. 아, 기다. 정말.
아니야, 메시지인데요. 숨겨진이 뒤에 가야지. 여기 이것까지 해서 네 단어나 되는데. 편지에 숨겨진 꾸며주는 말이 길잖아요. 그냥 숨겨진 마스지. 잠깐만요. 어? 히든 메시지 해도 되겠는데? 그죠 그죠. 어, 히든 메시지가 맞겠다. 그 전에가 뭐야? 왠지. 네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두 단어네. 저 비부터 다 맞았어요. 네, 굿죠. 승빈이 빨리 불러라. 이거 감정이다. 근데 이거 두 개나 있어서 조금 감정이다. 시험 볼 때. 왜 열로 왔어? 너무 붙인 것 같아. 아니 내가 다리에 다리랑. 아, 저 시험지에 도경이라고 돼 있긴 한데 지우고 수근이라고 써라. 뭐야? 원숭이. 저 시험지 아까 도경이 제시라서 두 개 뽑아. 도경이야. 아 시구야. 8시에 비 예상이네. 박시야기. 박시 라임이 있어. 박시 박시. 박시가 묻어나 놓은 거 박시. 그거 맞아. 적혀 있는데요. 아 안 적어놨어? 아 클래스에 제가 또 민지. 바로실 까야. 바로 지금. 좀 외워. 메디 메디스플이 보이. 나 이거 보고 외워. 메디컬이겠죠. 이거 보고 내 건데 이거 보고 외워. 내 거야 이거. 빨리 불어라.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이철 거기. 감정이라고. 내 거를 들어. 뭘 감정이죠? 지루하게 만들다. 이걸로 좀 뭘 저희 오늘 반반 시험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맨디에 있는 거 그거 최종 평가 시험 같이 칠 거예요. 펄슨일까요? 펄슨일까요? 어가 붙었잖아. 펄슨이죠. 펄슨즈요? 펄슨. I easily. 여기 볼 한 번 더 와야 돼. become 볼. 맞아요. 어떻게 맞췄냐? 저는 다 못 맞췄어요. 얘 다 찍었어요. 누가요? 에이씨.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개보도 내 거 맞잖아. 빨리. 현진이 오빠가 답지를 보고 승빈이 오빠가 현진이가 맞췄어. 실망이다. 현재 분사랑 동명사인데 이거 구분 한번 해봐봐. 현재 분사는 얘들아 비동사 ing가 나왔을 때 봐봐. 하나는 진행형이고 하나는 동명사거든. 진행형은 당연히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럼 얘는 현재 분사야. 그런데 뭐뭐 하는 것이다가 되면은 동명사 보어잖아요. 그죠?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 우리 보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봐봐. 크라잉 베이비라고 하면은 얘는 크라잉이 얘가 진짜 우는 거 맞잖아. 그런데 스모킹 룸을 한번 볼게. 이거 룸이 담배 피는 거 맞아요? 아니지. 얘는 스모킹하는 용도의 룸인 거잖아. 이럴 때는 동명사야. 알겠죠? 이럴 때는 동명사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이런 목적이. 봐봐, 스위밍풀 봐봐. 야, 풀장이 수영하는 거 아니잖아. 수영하는 용도의 풀장인 거잖아. 이럴 때 목적이 풀장이 어떻게 수영을 해? 야, 웨이팅룸이 대기실이야. 근데 룸이 웨이팅하는 거야? 아니야,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용도 목적인 거야. 용도 목적이면 동명사야. 그럼 봐봐, 바나나를 먹고 있는 원숭이 꾸며주는 거 맞네? 그러면 얘는 현재 분사. 엘라는 물을 마시고 있다. 진행형이잖아요. 자, 드링킹 워터는 뭐야? 물이 지가 마실 수 있어? 마시는 용도의 물이에요. 식수잖아요. 얘는 동. 이봐, 스모킹 룸도 동인 거죠. 담배 피는 용도의 방이라는 거예요. 현동동. 만지지 마라. 뭐든 만지지 마라. 기억나? 인조이 다음에 항상 동명사 왔던 거. 인조이, 기브업, 피니쉬, 프랙티스, 마인드 이런 애들. 그러니까 뭐겠니? 나는 즐긴다. 꽃 기르는 것을. 얘 목적어잖아. 네? 이거 봐. Look at. 봐라. 뭘 보라는 거야? 빛나는 별을 보라는 거잖아요. 별은 그냥 빛나는 거죠. 사실은 아! 님들 둘 뭐지? 경고 어떻게 아파요. 나중나게 하지 마세요. 맞아요.
빛은 원래 햇빛에 그거 별은 그거 햇빛이 반사돼서 빛나는 거예요. 네. 원래 자기 혼자 빛나진 않아요. 혼자 빛나는 별을 뭐라 그래? 행성이 햇빛을 반사하고 태양. 별이 항성이죠. 항성이 유일한 항성이 빛난다. 태양이죠. 항성이 항상 빛난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별은 빛나는 게 아니고 빛나지는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빛나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년이네? 그럼 공을 던지는 소년 아니야. 그의 직업은 뭐야? 화, 이거 식물을 연구하는 거네요. 스터딩 적으시면 되죠. 연구하는 것이다기 때문에 얘 진행형 아니에요. 동명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보어입니다. 아 추운데? 이게 뭐지? 추워. 현진이 오빠인가? 리얼 추움. 현진이 오빠. 아 현진이 1번. 현진이, 승찬이, 동원이, 승훈이, 설이. 맞아요. 달리는 용도의 신발입니다. 달리는 신발이 아니고요. 러닝 슈즈죠. 아 이거는 시지 아니라 시팅이죠. 벤치에 앉아 있는 맞습니다. 그냥 다 ing라고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혹시가 아니라 기빙. 아, 틀렸죠. 그거 기빙이야. 어, 기빙이 어딨어요? 저 위에 저거. 아, 뭐 쌉소리예요. 우는 아기자 crying child. 에이. 와, 근데 이게 저예요? 나도 맞다. 아니, 나도 맞아요. 승찬이 틀렸어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승찬이는 페이킹 아니에요? 저 아무 말도 아, 맞습니다. 나는 컴퓨터 코스를 듣고 있는 중이다. 아이드? 아니야, 기다리는 용도의 방 웨이팅이죠. 승승 두 분 틀리셨네. 승찬이 아 이거 예의로 왔는데 아 승찬아 그니까 리는 거야 너 기빙이라고 했잖아 그래 어휴 네 목소리 아니었어? 승찬이 오빠가 말했어요 네가 했어요 저런 씨 아 승민아 외치지 말자 내가 재밌는 어쩔 수 없지 그래 왜 친구 찬스를 쓰고 그래요 찬, 훈, 빈, 현 다시 찬 찬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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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4번은 4번이. 뭘로 시작해요? 뭐만 거순이네. 아, 원닝 빌딩. 원 오픈 마인. 맞아.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버닝이고요. 딱 가봤는데 불 싹 다 타버리고 쟤밖에 안 남았어. 그럼 버닝이야. 버닝 이벤트. 버닝 이벤트가 어디 있는데? 아, 그 경험치 버닝. 아. What's doing? What's home? 살지 마라 그냥. 틀렸다. 예? 원즈를 누가 원즈라고 하냐? 히즈 호물코 소유격자리입니다. 걔가 친구인데. 땡. 빈 하나 더. 리스닝. 보이닝 워터. 리스닝이 어딨어? 난 러닝. 아, 네. 러닝 어 폴. 네, 포린 랭귀지입니다. 너무 헷갈리게 써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That's your opinion. 훈. Opinion. 잠깐. 알았어. 존재요. 지금 해도 돼. Boiling water. 맞아요. 이미 끓어진 물은 boiled야. 근데 지금 끓고 있는 거잖아. 그럼 ing. Boiling water. 아쉬워. 연속으로 아, 틀렸고요. 업플라이트 리뷰. 맞네, 업플라이트 먼저 하는 게 맞네. 그러면은 훈빈 틀렸네. 훈빈. 훈빈정은. 아. 어, 훈빈 다음에 동이네. 훈빈 동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이제부터 영어에 꽃이 조금 많아요. 꽃이 조금 많은데
얘도 좀 많이 나오는 꽃이긴 합니다. 영어는 전체로 꽃이에요. 맞아요. 분사구만 만드는 거야. 졸라 쉽습니다. 잘 봐. 한 번만 보면 다 알아. 봐봐! 보라고!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면 생략. 동사 시제 같으면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ing. 끝. 다시 봐봐.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면 주어 생략. 시제 똑같이 똑같죠? 그럼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ing. 그런데 우리는 얘만 보고 접속사가 뭐가 없어졌는지 알아야 돼. 걔는 울었대. 그 뉴스를 들었을 때. 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없어진 접속사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as가 뭐뭐 할 때도 있고 뭐뭐 하면서도 있고 뭐뭐 하기 때문에도 있죠. 이 새끼 세 개나 있지. 그래서 엔간하면은 이거를 다시 일로 문장을 돌리는 걸 많이 하거든. as 넣으면 거의 다 맞음. 아, 뭐? 여튼 봐봐. 나는 TV를 봤대. 소파에 앉아 있었을 때라고 해도 되잖아.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라고 해석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울리는 거 넣어주면 돼. 그냥 as 다 넣으면 돼. as인데 근데 딱 두 개만 if 들어가는 거 조건. 근데 조건은 웬만하면 뒤에 뭐가 나와? will. 너는 뭐뭐 할 거야가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 will이 보인다. 이 새끼 조건이네. 오케이. 조건. 아, if.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뭐 일지라도 자 열이 그렇게 나는데도 병원을 안 갔대. 이렇게 좀 반대되는 의미가 나온다라고 하면 do나 although 넣어주시면 돼요. 얘네는 접속사 생략 잘 안 해서 남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귀찮으니까 뺄 거예요. 자 봐봐. 그러니까 나는 그 차를 마셨대. 제이크랑 산드라를 기다리면서. 봐봐 얘도 as잖아. 뭐뭐 하면서니까 as죠. 그죠? 가난해서 그 비싼 차를 살 수 없었대. 여기는 이유네요. 가난해서 이유네. 그럼 얘도 as잖아. 나는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줬대. 그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그럼 얘도 as잖아. 다 as 하면 돼. 하지만 좀 알아주는 게 좋아요. 뭐뭐 하면서는 while, 뭐 as 이런 거 쓰고요. 뭐뭐 할 때 when as. 뭐뭐 하는 뭐야? 뭐뭐 하기 때문에는 because, as, since 이렇게 세 개나 있다라는 건 좀 외워라. 시험 치기 전에. 그럼 동원이 다섯 개 쳐야 된다. 나 리스. 이거 내버려. 내버려. 잘 봐라. 잘 봐라.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면 생략. cleaning my room. 접속사 생략. she랑 my girlfriend 같죠? 생략. smiling brightly. 아니야. 너 머리가 무슨 일이야?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어? 부정문 어떻게 바꿔요? 나쁘지가 되지. not arriving on time. 나 조금 많이 어려운데. 헐 나쁘치는 게? 과거잖아. 얘도 과거고 그럼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서 ing야. arriving인데 부정문인 걸 왜 나타내는 거잖아요. don't, doesn't, didn't는. 그래서 그냥 not으로만 바꿔주면 돼. 선찬을 써버리니까 훈빈동 다섯 개. 포기해. 34살이야. 네. 기자 씨. 40 넘어서 결혼할 거예요. 기자 씨. 아이고, 24살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24살 애들 요즘에 엄청 애기 같더라. 애기 같으시네요. 저 해은 형님. 네. 회사 넘으면 다 맞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만 좀. 불러 봐. 틀렸죠? 아 저거 왜 그래요? 야 봐봐 이거 과거 시제잖아. 그러면 얘도 샤프트 해야지.
썼는데요. 그거 스탑이라고 했잖아요. 어, H가 들어가 있어. 에어써도 아쳤어. 뜨는 몰랐죠. 빈 하나 더 풀어야겠네. 그러니까 설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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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원래 제 차례기도 한데 하나 틀렸으니까 설빈빈. 아 너무 어려운데요. 뭐 설빈이 너? 안녕. 아 동원아 뒤에 윌 있잖아. 그럼 뭐야? 저거 이쁘요. 네. 어 맞아. 이쁘 알아요. 이쁘요. If you? 아? 이쁘 마냥 맞잖아. 민? 아? 이거 파워포인트. 이거 틀렸죠. 사람이 아니죠. 찌릴 뻔했네. 이쁘 함수 안 돼요? 아! 와 진짜! 반응은 반응은 더 이거 한계치님이야 그거거든요. 2억 없으면 저기 죽일 거야. 우리 그러면 훈설빈빈 되는데 훈설빈빈 빈혼자 아니 어차피 이거 틀리면 이거니까 요거까지 틀 요거 두 개 틀려주시면 바로 열 문제. 왜 아무도 수군이 믿어주지 않는 거야? 두 개 다 틀리면 시험. 어, 왜 아무도 수군이 믿어주지 않는 거야? 나 포함. 못 맞추니까요. 맞추게 생겼어요. 이별이니까요 맨날. 나 포함. 2번을 안 적었는데. 원생님. 그래 처음 선 잤어. 그래. 아니 여기 안정하게 안정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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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없으니까 쓰지 마. 네 못 팔아 그거. 아? 풀 수도 있다 말이야. 아니 못 풀잖아. 아니 그러니까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 쓰자고. 아니 근데 못 풀면 어쩔 건데. 1번에 풀면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써야 돼. 한 개 풀어 말자. 맞추면 칭찬해 줄게. 영동이도 잘했다. 칭찬만으로는 안 되지. 엉덩이도 때려주셈. 안 되는데. 얼굴 잘했다. 엉덩이 때려주셈. 칭찬하는 건 원래 엉덩이 때려주는 거임. 잠깐만요. 이거 완벽한데. 그러지 마. 시간 없어. 예준. 상황 설명하지 마. 이거 때문에요. 애즈당 아이. 오, 잠깐만 지우개가 필요한데. 나도 필요해. 손이 왜 두 개예요? 틀린 거 이거는 순서. 나도 필요해. 연아한테 실시간으로 전해줬음. 시험 만들어지기 일보 직전. 애즈 아이. 뒤지겠네. 만들면 얘네한테 한번 찔린다. 한번 찔렸어도. 연아가 나를 사망시켰어. 와. 뭐라고요? 네. 반응이 안 좋아. 불러봐. 맞아인가? 불러봐. 인더. 요즘 제발 좀 잊어. 아, 4번 풀어라. 경고. 틀렸어? 맞췄다, 야 너. As I walked 맞췄다고? in the rain입니다. 네가 맞췄어요? 잠깐만요. 4번 일단 띄워놓고 자 설빈빈 일단은 불러볼게요. 제일 저거 오래 걸리거든요. 4번이 다시 훈이네. 어? 왜? 설빈빈 다음에 현진인데? 아 김호지? 아 이거 틀리면요. 아 내 걸 왜? 얘는 순서라서 푸는 거예요. 4번 안 적은 거 보고 있었잖아. 아 이번 안 적은 거 좀 보여줘. 어 맞아. 4번 뭐예요? 아직 안 풀었어. 1번 나니? 얼마나 느린 거야? 맞아요. 아, 안 돼. Waiting for his friend. 잠깐만. 내가 제일 어려운 거 부르요. 내가 제일 어려운 거 부르잖아. 맞습니다. C의 4번이야. 시사배. 뭐라고? 네가 C의 4번이야. 야. 어려운 거요. 이거 한 개 틀렸어. 그런데 너한텐 나 어렵잖아. 너무 하시다. 에이, 3개 행복. 승은이 오빠 이거 틀려도 시험 아니죠? 네, 다음 페이지 근데 더 푸셔야 되죠? 어이, 충 그만추고 이리 와봐. 프로페셔널. 공짜이. 어? 무슨 소리야? 아 프로페셔널 아 지금 저런 거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이런 특이
뒤집어, 그래 뒤집어. 뭐야? 세션 말하는 거야? 그래 풀었어? 어. 잠깐만. 그래 이제 맞았어요. 복잡한. 현진아, 틀린 거 하고 넘어갈까? 저요? 어. 오, 얘 줄게 많이 풀었어요. 맞아. 이게 뭔지 아니에요. 선생님. 네. 승빈이 오빠가 여기 옆에 이거 날렸어요. 에이씨. 티였어. 경고. 옆에 재미가 꽃 할 수 있는데. 경고. 아까부터 풀었어요. 경고 하나. 뭐라고요, 이거? 복잡한. C.O.M. P. 경고 맥주 노래. 맥주요. 아, 빨리 둘 중에 아무나 불러라, 진짜! 아니, 너무 잠깐만요, 저 이거 아, 2번도 안 적고 3번도 안 적었단 말이에요. 저는 1, 2, 3번 다 안 적었는데. 아, 제발! 느려 터졌으면. 게임할 시간에 좀 푸세요. 그럼요. 빨리 해. 열받네, 진짜. 저 게임 야, 5초 준다! 풀 수가 없어. 야, 왜? 저는 틀려, 상관이 없어. COM, P. 적은 시간을 줘야 돼. 1초. 아. 뭐였지? 잠깐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드로우. 도우다. 드로우도. 피자도. 예. 예, 그런 거 우리도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너는 N2야.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불러. 히. 히. 그냥 맞아. 너무. 히 헤드. 네, 현진이 불러라. 시간 다 줬다. Running the bus stop. 흑한이 모자라죠. Running to the bus stop입니다. 예? 예? 바로. 아니 달려가다 아, 버스 정류장 아. 을이 아니고 버스 정류장 으로. 근데 Running to the 해도 향이 넘쳐나는. 어디가? 넘치는데요. 넘치는데요. Running to the가 6칸. 야, 아니 진짜 생일을 거역해? 뭐예요? 거역해가는 러닝 투 더 버스 스탑이 하나 컴플리케이티드 나서 내 걸 언제 가져? 틀렸네. 딴 거 두 개 낼게. 네 잠깐만. 그러면은 오현진 폴리 1승찬 6동안 아 또 돌아왔네요. 제가 1번 할래. 제가 1번 할래. 안 돼요. 쉬워 이거 빨리 해. 어려워. 헬러스 제일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나는 추억 아웃스탠딩 2번 아쉽다. 아 이거 틀리면 좀 이지 말 해봐. 이 틀리면 배드립. 아 이거 틀리면은 언니 뭐 낀 거야 빠진 거야. 선생님 1번 3번 아니면 아웃스탠딩 이거 뭐예요? 이거 틀리면 그냥 제시 이거 뭐냐고. 내가 왜 선거 거지? 뭐, 근데 2번? 뭐가? 제가 2번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3번이잖아! 놀랍대요! 미스 데이비스를 공원에서 본 거 이거 사물이잖아! 사람 아니잖아! 감정이잖아! 서프라이즈! 미스 데이비스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지! 이걸 본 게 이만큼이 진짜 좋아잖아! 여기 가져오잖아! 제발 그 모습 봐. 저 7번이에요? 동안이부터 한번 다시 마. Holding my hand. 어? 이게 맞춰. 헬드의 현재형이 홀든 걸 알 수 있나? 좀 논란이 있어. 제가 될 것 같아요. 저 be in hold. be in hold 맞습니다. 비동사의 원형은 be죠. 이게 감정을 다 사물에 아예 사람이 5번이야. 근데 이건 찍어야 돼. 제가 7번이네요. 내면 되죠?
다른 거 안 돼. 중독 말까? 다른 거 한 게 릴리즈. 와. 할 수 있어. 저 적어 주세요.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는 이거잖아. 이거잖아. 5번. 어 목걸이는 부서져 있는 거죠. 브로큰 맞습니다. 와, 이거 틀린 게 숭이뿐이네. 아 속방하다. 이게 나야. 내거 봤나? 이게 하다 아니고. 쟤 누가 말했어요. 그러면 칠숭 삼설. 1번에 뭐라? 5번. 금방. 어, 한 개 더 있는데 아웃. 이게 속방하다. 5번. 5번. 아웃. 원숭이 좋아하냐? 스탠딩. 너 피겨 스탠딩. 모르겠네. 김연아니까 아우스. 빈자리 하나 있네. 이번에 연아. 여 김연아. 딱 옆자리네. 너도 제시야. 다루고 싶진 않아. 나 왜 아, 이때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 좀 풀어 제발. 시킬 때 대답 좀 바로바로 해. 아니 몇 번 풀지 몰라서. 시키는 거 뻔히 알면서 도대체 안 풀어놓은 건 무슨 자신감이야. 알아. 용기가 아까까지 기분 좋았는데. 3번 말고 8번 풀어. 예뻐네요. 틀렸어. 그래 아니잖아. 나는 걷는 건지 왜 걸어줘. 감정 보고 있다가 이거 버크는 걷다 잘 감정이 아닙니다. 수영! 그거는 솔직히 이거 다 찢어진 거 같아. 이거 흉기라니까. 야 그럼 그거 풀어야 되잖아. 이거 아니라니까. 아 누가 봐도 그래 그거 같아. 맞아요. 1번이야. 들어갈 수 없는 건데. 아, 이야기 이야기 저 8번 풀었어요. 4번 맞잖아. 숭아, 너 두 문제 틀렸다? 안하면 턴창 8번이에요. 아니요, 제가 8번이에요. 아, 8번이 숭이, 그래. 4번 숭이 해라. 4번이 훨씬 더 어려워 보이는데. 웃기고 있네, 분사구문 바꾸는 건데. 씨. 앞이 틀렸어. 사물이잖아, TV쇼. 보링입니다. 감정이죠. 5월 지루하게 하다. 아니지. 아 도우라고! 도에 도우죠. 엉덩이 보여주지 마. 똥 치마 하고 싶으니까. 아니 여기 이것 때문에 이 등이 커져. 근데 안 가요. 아웃스탠딩. 아웃스탠딩 모르면 중심. 아 그 뭐냐 아까 복잡한 위에. 아니 설마 모르겠어. 컴플리케이티드를 왜 모르는 거야. 아웃스탠딩 모르면 현진이다. 이거 그냥 기본 나도 아는데 상식 문제야. 봤잖아 형은. 야 나도 안다. 지금 알고 있어. 형은 지금 보고 있어. 말한다 지금 나. 이제 새벽 말한 어? 진짜 시작 말해도 돼요? 원래? 예 말했어요. 죄송하면 어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닌데요. 아닌데. 절대 아니고 이름으로 시작. 히읗으로 시작해. 히읗. 뭐 하는 거예요? 히읗으로 시작한다고? 히읗.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른데. 뭐? 진짜? 뭐 하는 거? 쌤이 보냈는데. 아니 리을로 시작할. 리을. 했어요. 리을로요? 문제가. 아니. 문제가 뭐예요? 그거는 감정이죠. 어떤 거야? 뭐예요? 스크요. 스크가 뭐야? SHOCK 양이를 구하는. 아 쇼크야? 내 감정에 양이를 구하는. 사람의 INTJ 아니지! 감정이면 사람의 PP지. 선생님 뭐 낸 거예요? 8번에 양해를 구하다 보기도 한데. 양해를 구하다 아웃스탠딩이야? 야 양해를 구하다 오늘 뜻에 있어? 아니요. 근데 왜 나와? 뭐 하는 새끼 어제 그런 단어가 있었나? 아, 어제 빵. 양해를 써버리니까. 아 써라 제발! 쓸게요.
아, 빨개 좀 쓸 것이. 이걸 쓰네. 오, 약이 너무. 네뱅에나 쓰리. 왜 이거요? 아니, 25분이라고 벌써. 아, 이거 없지. 아, 뭐야 저렇게 문제를 계속 풀. 사례 13. 사람의 깊이니까. 아, 13번인데? 사람을 담아서 13번에 더 위에 있어. 야, 이거 그거 서천 쓴 거 지워야 돼. 2번에 야, 기다리라오. 엄마 전화 1, 2가. 야, 승훈아, 너 서천 하나밖에 없었네. 네. 어, 아이고. 엄마 전화 1, 2가 없는데 저거. 야, 저거는 5만 퍼센트다. 야, 구빈. 예? 구빈. 14연. 개비 아니구나. 틀렸다. 사람이기 때문에 샥트다. 사람이어서 ING 아니에요. 게링업 낫이 아니고 뭐라고? 아, 감정이어서. 네, 맞습니다. 아. 혜진아 잘 가줘. 알았다. 그건 아니야. 뭐야, 14번 저예요? 아, 14번 너고 10번 비닝 하나 더 풀어야겠네. The girl cutting the cake. 어? 어? 맞아. 이게 나야. 그러면 승민이가 2번. 내가 ING만 붙여도 그냥 맞는 거 아니야? 이거 빈, 이거 찬, 이거 동. 아, 동은 좀. 이거. 그러면 훈이 이거 내가. 블라우즈. 없지. 아, 선수가 없는데 자기가. 제가 11번이겠네요. 모르겠어. 이게 하나 밀려서 2번. 이 걸다 아니야. 엄마 면저 아니에요. 어? 왜 동은? 너 이거 20번 아니었어? 어. 아, 그럼 바꿔라. 어. 네, 맞아. 웃고 떠들면서 올랐다. 나도 이번, 이번 그럼 이거 동원이가 풀어야겠네. 내가 널 배려. 야, 야, 너 다음. 어, 맞아. 걸. 어? 네. 아웃스탠딩. ING만 붙이면 돼. 선생님. 벽에 걸려지는 거잖아. 진짜? 표시는 뻥이지. 어, 잠깐 생각이 거의 났어. 뭐, 밖에 나갔다 있네. 와서 생각 나는 거 안 되시는데. 전화가 온다부터 재밌는데. 아니, 근데 왔어. 엄마가 엄마한테 혼나. 제가 전 찬 틀렸고. 동! 어? 까먹었다. 다시 생각해야 돼. 들려. 연기라고 부족하네, 재순아. 기분이 이거? 지순이가 자꾸 억까를 하네.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임. 나 그런 걸 잘못했고 뭔가 수상하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 제발. 응, 의심스러워. 하나 더 물어보. 대답을 해. 야, 시순아, 그냥 뺏긴 거 말하고 한 게 더 물어봐. 그냥 제시 치는 게 최고임. 나였으면 그냥 바로 그래, 나처럼 이렇게 포기를 하란 말이야. 네 제시야. 그래. 다 받아놓고 제시야. 뭔 소리야, 님 미래는 뭐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번에 이현진이 빨리 안 해. 오.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자, 내 거 잡아버리노. 뭐야? 테이블. 틀렸죠. 소녀는 꽃을 주는 거겠죠. 기빙 맞잖아. 아, 기빙이 아니라며. 기빙이라고. 걔 말을 왜 믿음? 꽃을 주고 있는 소녀는. 그러니까 ING만 붙이면 돼. 내가 내. 내가 그랬는데 내가. 3번 틀렸잖아, 승찬이. 그래. 그거는 누구를 아냐. 그러면 찬동 순서로 풀게요. 찬동, 야 니네 이거 풀어봐라 이거. 리비드 리빙. 찬동. 리비드. 아, 그렇네요. 라이빙. 리비드가 아니고 리빙. 제가 15번이에요. 아, 숨. 세상하네. 라이빙. 이거 접속사가 하나 다른 거야. 뭐 다 때문인데 하나만 떼라던가. 아~ 그런 거 접속사 다 생략됐잖아. 이거 해석이야. 와, 눈치만 좋아가지고 이거 여기랑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그럼 15. 뭐냐 이거 승우가 좀 좋아할 수 있어. 오늘 여기까지만 봐요. 날 떨지 말고. 너 경고 하나 더 받으면 숙제 아니야? 맞아요. 예, 응탕은 짓해. 뭔 짓했는데? 방금 의자, 의자에서 이거 의자 땡긴 거잖아. 의자 땡겼는데 그냥. 준비하라고. 조용히 해. 많이 당했어. 언제 푸는데 왜 입이 풀려해? 머리로 풀어. 날카롭네요. 쌤 그 이응으로 진짜 시작해요. 이응으로 시작 안 해. 선생님. 난 알고 있어. 아, 이응으로 시작한다. 몰아친 거야. 리얼도 아니고. 디서포인팅이야? 네. 이걸 뭘로? 아, 이제 떼야 되는 거. 아, 틀렸죠. 디서포인티드. 에이씨. PP형으로 고치셨어야죠. ING 빼고. 거의
포인티드인 거 사람이니까 실망되는 겁니다. 3번. 아니야, 3번이야. 정직은 좋은 거래요. 하지만 못 아 잠깐만요. 정직군. 이거는 3번 맞죠? 예, 아 미안하다. 힌트를 잘못 줬네. 이거 얘만 동명사네요. 정직한 것은 얘만 거순이로 해서 되네. 다 분산 줄 알았다. 미안하다. 이거는 용감했기 때문에 혼자 여행했다. 행복했기 때문에 소리 질렀다. 이런. 다 접속사가 생략된 건데 15번은 아니었네. 아이 저런. 다시 찬동인데. 아 다시 그 동훈. 동훈이. 내 차례 왜 이렇게. 동훈이 내 친구인데. 김동훈. 그런데 풀고 있어. 카톡 친구. 근데 이렇게 두 개 풀고 끝낼 거야. 아니네, 이렇게 풀어야겠네. 요거 동. 아 아니네. 비번은 너무 쉬운데? 카톡 친구. 안 되겠다. 이거는 제가 할게요. 그다음에 요게 분. 이거 풀고 끝낼 거야, 아니면 더 풀 거예요? 잠깐만. 몰라. 여기는 다 나와 있잖아, 동원아. 이거를 보는 건 아니겠지? 에이씨. 접속사 친구가 어딨지? 접속사 네가 넣어야 돼. 친구가 폰이 어디 갔어? 내가 얘를 먼저 풀어 줄게. 얘가 터닝 어라운드야. 어, 터닝 어라운드. 에이씨. 진동. 없어졌죠? 이동원 동원이 오셨네. 뭐지? 승훈아, 사람은 초대하는 거야. 초대 되는 거야. 초대 주는 거지. 아닌데. 초대 되는 거 아니야. 헬프. 뭐 건준이가 한번 도와주고 다 칭찬하면 내가 너보다 말해. 뭐 하는 거 너? 아, 33분이네. 아, 맞춰야 되는데 이거 억간데. 억각. 억가 좋아하시네. 억각 도미각. 억각 도미각 막꼭지가 얘가 등각. 아, 그렇게 풀었어. 언제를 풀어? 이렇게. 아니, 며칠. 차례 어디가 알았어. 딱딱딱. 으까. 아, 스펜드미. 자, 으까게 좋아하시냐. 자, 꼭지하고. 그래서 자, 그냥 제트, 제트. 동이각. 응, 너 으까. 잠깐만. 나 탈게. 아 틀렸죠. 열 문제죠. 어 예? 예? 이런 게 어디 있나? 두 개 틀린 거 아니에요? 네? 세 개인 거. 세 개 틀렸네요. 네, 디서포인티드하고 요거 게이브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안 틀렸으면 돼요. 듣잖아. 자 봐봐, at that moment 그때니까 우리 when 집어 넣으시면 돼요. When he turned around인데 우리 요거. 요거 빼고 터닝 어라운드가 요거 답이 된 거였죠, 그죠? 4번! 4번 맞습니다. 자, 열 문제 만들어진 채로 마치겠습니다. 나니? 아, 혹시 그거 말씀드렸나요? 이제부터 적립제로 갑니다. 이렇게 문제가 차곡차곡 적립되다가 우리 저번 같은 이제 수동태 외워야 되는 열 문제 같은 게 나오면 그때 까는 거죠. 차가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사구문